오늘따라 왜 이리 유난스러워? 늘 시아버지가 언제나 안 그랬던 것처럼. 현우 놓고 가거라. 아직 어려 모르겠지 싶지만 속 반하게 어른들 하는 말다 보고 다 듣는다. 현우 보는 데선 조심할게요. 아무래도 데려가야 제 마음이 편해요. 왜? 두고 못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? 아니요. 그래, 열 시키고 들어오려무나 아이한테 웃는 낯으로 인사는 해주고 가야지. 네, 어머님. 엄마, 할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어? 아니, 조금만 혼냈어. 걱정 안 해도 돼. 알겠어. 집에 가서 아빠랑 재밌게 놀고 있어. 나 내일 고모가 킥보드 사준대. 우와, 우리 언니 너무 좋겠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언니 잘 자? 엄마는? 아이고, 우리 강아지. 오늘 책상 검사하러 가. 아, 같이 못 가서 어떡하지? 형산동 철거시 때문에 비상이라. 일에 집중하세요. 제가 알아서 합니다. 메인 뉴스 앵커 자리 떴는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별 걱정을 다 하세요.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밤늦게라도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. 내가 예약해놓을게. 좋아. 아니, 뭐야? 못 보던 건데? 결혼기념일 선물입니다. 정신의 앵커님. 이번에도 안 됐어요. 좀 쉬었다 다시 하면 되겠죠? 그게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항상 보면 착상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고 유산이 거듭됐던 터라.